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창세기 37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스라엘 4명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야곱 이야기도 창세기 49장까지 함께 가기는 하지만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일부러 창세기 38장을 빼고 읽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그리고 통으로 읽으면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야곱의 편애와 그로 인한 지독한 형제 갈등의 문제에서 시작된 유다 이야기는 그가 집을 나갔다가 아픔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결국 아버지를 품은 일로 인해 그동안의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실제로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열두 형제 사이에서 월등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바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인 유다지파는 갈렙,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출했으며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에서 3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3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납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저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37장에서 3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나안 땅, 세겜 땅, 헤브론 골짜기, 도단, 그리고 딤나입니다. 등장인물은 요셉, 유다, 다말, 엘,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단은 교통의 요지로 세겜 북쪽 약 22km 지점에 있습니다. 도단은 길르앗산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의 통행로상에 있으며 요셉 당시 가장 넓고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단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린 장소이고 이후 엘리사 선지자는 이곳 도단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도단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채색옷을 입고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10명의 형들을 찾아온 요셉에 대해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 살리자 팔자라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고 유다의 제안대로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순염소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 아버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은 금방 들통이 났지만 야곱은 22년 동안이나 계속 속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인 유다의 동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다는 도단에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줄 알고도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그 편애가 요셉에서 베냐민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결국 집을 나가버립니다. 유다는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31개의 가나안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둘람으로 가 그곳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 세 아들을 얻으며 거십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요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다말과 동침해 결국 아들인지 손자인지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요다는 자신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 후 고대 근동을 뒤덮은 큰 흉년에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므로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결국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유다도 성경 속에서 많은 동선을 보여주며 성경 속 공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